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당사자를 대하는 부모의 태도인데요. 자, 먼저 이제 의학적 설명에서요. 정신질환에 대한 현대의학의 설명을 먼저 한번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학에서는 이 발병을 이제 뇌의 혼란, 뇌에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좀 더 구체적으로 뇌의 신경전달 물질에 문제가 생겼다. 예를 들어서 조현병과 같은 경우에는 도파민이나 세로토닌 계통에 문제가 생긴 거다. 이게 지나치게 과잉 분비되고 그래서 문제가 생겼다. 뭐 조울증 같은 경우에는 세로토닌 계통으로 과잉 분비 이야기하고 또 우울증의 경우에는 뭐 노에피네프린이 지나치게 과소 분비돼서 문제가 생긴다. 이런 식으로 뇌의 신경전달 물질이 지나치게 많이 분비되거나 적게 분비되거나 뭐 이런 문제가 생겼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약물이 들어가서 이 신경전달 물질의 작용을 조절해 주는 거죠. 지나치게 많이 작용하는 거는 적게 작용하게 하고 적게 작용하는 건 많이 작용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뇌의 이제 문제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뇌의 혼란이다 하는 거는 맞아요. 이제 뇌가 어떤 문제가 생겼다. 그런데 뇌가 혼란에 빠지는 이유는 뭐냐 하는 거죠. 다시 뇌가 뭐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이상해지는 거냐. 왜 뇌가 갖다가 오작동이 생기고 이렇게 신경전달 물질이 지나치게 많이 분비가 된다거나 적게 분비가 된다거나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국 가족분들도 다들 궁금해하시고 우리 당사자분들도 다들 궁금해하시잖아요. 도대체 병의 원인이 뭐냐. 왜 이 병이 생긴 것이냐. 했을 때 현재까지 연구된 바로는 원인이 많은 원인이 밝혀졌어요. 지나치게 이것도 원인이다 저것도 원인이다 저것도 원인이다 하다 보니까 하나를 꼭 집어 원인이라 말할 수 없어서 그렇지 많은 원인이 밝혀져 있는데 가장 설득력 있는 이론은 취약성 스트레스 대응 능력 모형입니다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정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현재 정신의학에서 인정하고 있는 왜 이 병이 생겼느냐 하는데 현재로서 가장 지지받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취약성 스트레스 대응 능력 모형이다 하는 거예요. 취약성이라고 하는 것은 뇌의 생물학적인 어떤 취약성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인 사회 환경적인 문제이고 그리고 이 대응 능력 스트레스 대응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심리적인 것과 관련된 것인데 이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발생한다.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지만 원래 뇌가 어떤 취약한 뇌를 가진 사람이 스트레스를 겪게 되었을 때 그 스트레스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면 발병한다. 이 이야기거든요. 그랬을 때 각각 하나하나씩 보면 우리가 자 취약성이다. 뭐가 취약하다는 이야기냐? 뇌가 취약하다 하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런데 그럼 뇌가 무엇에 취약하다는 거냐? 라고 했을 때 뇌가 스트레스에 취약하다 하는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스트레스들이 있거든요. 직장에서의 업무가 과중하다. 학교에서 요구되는 게 공부량이 너무 많다.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대인관계 부분에서 직장에서 동료 관계가 상당히 좀 어렵다. 상사와의 관계가 불편하다. 또 학교에서 선생님과의 관계가 불편하다. 친구들과의 관계가 불편하다. 아무튼 이런 스트레스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이게 스트레스를 견뎌내는 힘이 사람들마다 다르다는 거죠. 상당히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에서도 잘 견뎌내는 사람이 있고 스트레스가 많아지면 견뎌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그랬을 때 취약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스트레스가 강하면 견뎌내지 못한다. 그 이야기에 스트레스에 취약하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 그런데 각자마다 발병하기 쉬운 취약한 부위가 서로 다릅니다 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흔히 일반인들의 경우에 많이 오는 게 소화불량 그리고 이런 소화불량이나 위산과다나 이런 게 장기간 오래 계속되다가 보면은 결국 어떤 위염이 생긴다든지 아무튼 위장계통에 문제가 생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심장이 지나치게 빨리 뛴다든지 이렇게 해서 심장이 장기간 계속 빨리 뛰고 이렇게 되면 심장계통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등등 되는데 또 우리 천식 계속해서 이제 기침하고 하는 이런 천식 같은 경우에도 스트레스하고 밀접한 그런 이제 질병으로 알려져 있죠. 아무튼 각종 통증들도 그렇고 그리고 정신질환도 스트레스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런 병입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가 그냥 오작동되는 게 아닙니다 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 이야기는 뇌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오작동되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위장병이 생기는 게 위가 그냥 있다가 저절로 그냥 탈이 나는 게 아니고 음식을 잘못 먹었을 때 탈이 나는 것과 비슷한 그런 것이죠. 그런데 그럼 뇌는 왜 취약하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뇌가 취약하다 하면 흔히 뭐 어떤 유전 경향성이라든지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취약한 이유에는 선천적인 이유일 수도 있고 후천적 이유도 있다 하는 거예요. 선천적으로 예를 들어서 유전 경향성이 있다 아니면 또 기타 다른 뭐 여러 이유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후천적으로 예를 들어 아동기의 어떤 외상 트라우마가 있다. 부정적인 기억이 있다. 심리적인 상처가 심하다. 과거에. 그러면 남이 아무렇지도 않게 했는 말 한마디가 계속해서 부정적인 기억이나 상처가 많으면 부정적인 회로가 바로 작동이 되거든요.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 뇌가 취약하다라고 하는 것이 단지 선천적 이유 때문만이 아니라 후천적 이유 때문에 뇌가 취약할 수도 있습니다 하는 것이죠. 취약성이라고 하는 건 그런 것인데 그러면 이 취약성을 어떻게 감소시키느냐.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뇌를 안정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약물 치료를 하는 거예요. 약이 들어가면 뇌가 지나치게 막 작동을 심하게 하던 뇌를 가라앉혀준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심장이 막 빨리 뛰던 거를 심장에 박동을 느리게 해주는 것과 비슷하고 또 위산이 많이 과다가 돼서 막 위가 쓰리고 속이 쓰리고 이런 거를 약이 들어가서 위를 가라앉혀주는 것과 비슷하게 뇌가 막 지나치게 많이 작동하고 있는 거를 약이 들어가서 뇌의 작동을 완화시켜준다. 이런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 약물 치료를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기본 의도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가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아 이게 뇌에 문제가 있다. 약 먹어야 된다. 하니까 약만 먹으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지금 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냐는 거. 그럼 뇌에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왜 문제가 생겼느냐. 그걸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고 또 그 다음에 뇌에 이 막 뇌가 너무 지나치게 작용하고 있는 거를 가라앉히는 방법이 꼭 약 먹는 방법뿐이 없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약 먹는 방법이 분명히 도움이 돼요. 약은 반드시 도움이 돼요. 지금 제가 이제 가끔 저를 오해하는 사람들 중에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제가 계속해서 지금 강의를 하면서 이제 약물로 하는 방법, 이외의 방법을 자꾸 이제 강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심리 상담을 받으셔야 됩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잘 대해줘야 됩니다. 또는 어떤 꿈을 가져야 됩니다. 등등 이런 이야기들을 자꾸 하다 보니까 사람들 중에는 그럼 약이 필요 없다는 거냐? 저보고 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약은 분명히 필요해요. 1950년대에 항정신병 약물이 처음 나왔는데 항정신병 약물이 개발되기 전하고 지금하고는 비교할 수 없어요. 항정신병 약물이 개발되기 전에는 당사자들이 정말 회복되기가 힘들었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회복되거든요. 더욱이 1990년대 이후에 들어서는 약이 많이 좋아져서 신약들이 약이 많이 좋아져서 지금은 약의 효과를 많이 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약이 분명히 도움이 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약만으로 되는 사람 과연 몇이나 있느냐. 제가 볼 때 이제 우리가 뭐 3분의 1 법칙이다, 4분의 1 법칙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과거에는 뭐 3분의 1은 약 먹으면 좋아지고 3분의 1은 약 먹어도 좀 좋아지는 부분도 있고 그대로인 부분도 있고 3분의 1은 약 먹어도 잘 안 된다. 이게 3분의 1 법칙이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나아가서 4분의 1 법칙. 그래서 한 25% 정도는 약만 먹고 잘 생활할 수 있고 25% 정도는 약만 먹는 거 가지고는 잘 안 되고 또 추가적인 뭐가 있어야 되고 또 25%는 뭐 또 마지막 25%는 약 먹어도 하여튼 잘 안 낫는다. 뭐 이런 25%도 있고. 근데 결국은 뭐냐면 이게 단지 프로테이지가 좀 달라진다는 거예요. 신약이 계속 나오고 약이 계속 좋아지고 하다 보면은 과거에는 약만 먹고 낫는 사람이 한 10에서 20%이던 게 지금은 20에서 30%가 되고 나아가서는 신약이 점점 좋아지면 40에서 50% 뭐 경우에 따른 절반은 약만 잘 먹으면 낫는다. 이렇게 이제 점점 세월은 좋아지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약을 먹어도 안 낫는 사람들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약을 먹어도 여전히 증상이 있다. 약을 꾸준히 먹는데도 대인관계를 못해서 혼자 고립되어 있다. 약을 꾸준히 먹어도 직장 생활을 도통 못한다.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아무리 좋은 약이 있어도 본인이 안 먹겠다 할 때 이거 어찌해야 되느냐. 본인이 안 먹겠다라고 할 때 강제로 약을 먹이는 게 과연 좋은 방법이냐.
강제로 약을 먹이면 약이 들어가서 좋게 작용하는 부분이 있지만 대신에 자기가 강제로 약을 먹게 된다는 것에 따른 반감이라든지 분노라든지 이것 때문에 또 안 좋아지는 부분이 있고 득실을 따져야 되거든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자, 이제 이런 여러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다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약이 분명히 도움이 되지만 자, 때로는 약만 가지고 안 되는 경우가 적어도 7, 80%. 지금 약만 가지고 되는 경우는 한 2, 30%. 약은 약만 가지고 안 되는 경우가 10명 중에 7, 8명이다. 자, 그래서 이 더 자세한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뇌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약 먹어야 된다. 이것만 알아가지고 문제 해결을 못 해냅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뇌를 안정시켜주기 위해서 약물을 먹는 방법 이외에 또 다른 좋은 방법 없느냐? 당연히 하나가 수면. 이건 뇌하고 바로 직결돼요. 잠 충분히 자는 거. 우리 당사자들 2, 3일, 3, 4일, 며칠만 밤에 잠 제대로 안 자고 거의 날밤 새다시피 하면은 바로 재발 와요. 상당수가. 그러니까 대표적인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학생들 같은 경우에 공부한다고 시험 기간에 막 시험 기간에 갔다가 성적 잘 받기 위해서 밤을 꼬박꼬박 세웠다. 그렇게 뭐 한 며칠 밤 세웠다. 일주일 밤 세웠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학생들이 재발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이 우리가 수면을 충분히 잘 취하는 게 뇌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거는 우리 그 환자들만이 아니고 정신질환을 지닌 사람들만이 아니라 일반인도 다 마찬가지예요. 잠을 충분히 자는 게 뇌가 안정되고 뇌가 잘 작동하도록 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경험으로 다 알지만 바쁜 일이 있거나 또는 고민이 있거나 해서 하룻밤, 이틀밤 밤에 잠을 제대로 충분히 못 자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주의 집중이 잘 안 될 뿐만 아니라 사소한 별일 아닌 거에도 짜증이 쉽게 나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일도 의욕이 안 나고 하기가 싫고 이런 등등의 일반인들도 그런 문제들이 생긴다 하는 거예요. 우리 당사자들의 경우에 당연히 수면, 밤에 잠 충분히 안 자면 당연히 뇌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나아가서 그것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신체 건강 상태가 뇌와 결부되어 있어요. 뇌라고 하는 게 뇌만 따로 기능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몸의 전체적인 컨디션이 좋으면 뇌도 기능을 잘하는 것이고 내 몸의 전체적인 컨디션이 나쁘면 뇌도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어떤 몸에 너무 뭐 일을 많이 했다. 몸이 피곤하다. 이러면 뇌가 당연히 작동이 잘 안 되죠.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주의 집중이 안 되는 거잖아요. 몸이 피곤하면 주의 집중이 안 되고 상대방 말에 귀를 기울이려 해도 잘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공부를 해도 능률이 안 오르고 그러니까 몸의 컨디션이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리 말해서 자 항상 그런데 뇌를 안정시키는 데는 내 몸의 컨디션을 전체적으로 계속 좋게 만들고 내 몸의 건강을 잘 관리하는 게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 이야기. 그러니까 적절한 영양 섭취를 해야 됩니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운동하는 게 이게 회복되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도움이 많이 돼요. 가벼운 산책으로부터 시작해서 조금 더 어떤 헬스장에 가서 운동하는 거, 요가하는 거, 때로는 마라톤 하는 거 등등. 모든 종류의 운동이 전부 다 신체 건강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뇌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방금 이야기했듯이 전반적인 신체 컨디션. 항상 내가 내 몸의 상태를 좋은 상태, 좋은 느낌, 건강한 상태로 유지하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하는 거예요. 일반인도 그렇고, 당사자들은 더더욱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우리 뇌라고 하는 것이 지금 방금 이야기했듯이 우리 몸의 전반적인 상태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처럼 마음의 상태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뇌가 마음하고 별도로 떨어져서 혼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하고 같이 작동하는 겁니다. 우리 몸도 마음하고 같이 작동을 해요. 내 마음이 편안하고 좋으면 몸에도 좋은 영향이 가는 것이고 뇌에도 좋은 영향이 가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이 막 화가 나고 불안하고 걱정되고 내 마음이 막 시끄러우면 당연히 몸도 쉽게 지치게 되고 뇌도 쉽게 지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인 이런 마음의 상태, 내지는 전반적인 심리 건강을 증진시켜 나가는 게 매우 중요한데요. 특히나 어떤 것들 부정적 기억을 없애는 문제 대단히 중요합니다. 부정적 기억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게 사소한 일에도 그게 촉발이 돼서 뇌가 안 좋은 상태에 빠지는 거거든요. 그다음 부정적 감정,
마찬가지죠. 그래서 부모에 대해서 부정적 감정이 많다. 또는 친구들에 대해서 부정적 감정이 많다. 그러면 사소한 일에도 뇌는 금방 화가 나는 상태에 빠지거나 불안한 상태에 빠지거나 우울한 상태에 빠지거나 이렇게 안 좋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역으로 또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기억과 감정을 제거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뭐냐면 희망이라든지 자부심이라든지 자신감이라든지 이런 긍정적인 심리적인 자원들을 많이 키워가는 것이 중요합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돌아와서 보시면은 제가 했던 이야기가 취약성이다.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취약성, 스트레스, 대응 능력 모형에서 취약성이라고 이야기하면 뇌만 가지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취약성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뇌가 취약하다라고 할 때 뇌가 왜 취약한가? 라고 할 때 단지 뇌 하나가 아니라 우리 전반적인 몸, 전반적인 심리 상태와 이 취약성이 관계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취약성을 어떻게 하면 보완해 갈 것이냐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이제 스트레스, 취약하다 해서 그냥 발병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스트레스가 있어야 발병하는 겁니다. 스트레스라고 하는 거는 큰 스트레스 때문에 충격을 받아 발병할 수도 있고, 그 다음 우리 속담에 가랑비에 옷 젖는다 하듯이 사소한 스트레스가 수년간 지속되면 그게 누적되어서 발병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는 것이죠. 야, 그리고 그래서 스트레스란 뭐고 대응 능력이라고 하는 건 뭐냐. 자,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물리학적 용어예요. 공학에서 사용하던 용어인데, 즉 물질의 변형을 가져오는 압력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어떤 대상에게 여기에 강하게 충격을 주거나 강하게 누르게 되면은 견디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부러지거나 이렇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게 스트레스가 이게 스트레스예요. 내가 지금 한쪽 손으로 다른 쪽 손을 꽉 누른다. 누르면 누르는 압력이 느껴지잖아요. 이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예요. 내 손이 지금 외부에서 가해지는 압력에 의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 스트레스를 견뎌내는 힘이 사람들마다 다르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운동 같은 걸 많이 하거나 몸이 단단하게 단련이 잘 된 사람은 세게 누가 자기 손을 꽉 잡아도 아프지도 않고 끄떡도 없겠죠. 근데 평상시에 운동도 안 하고 상당히 여린 사람은 누가 자기 손을 조금만 세게 잡아도 손이 아플 거라고요. 거기다 좀 더 세게 잡아버리면 멍이 들 거라고요. 멍이 든다는 건 변형이 왔다는 거죠. 안에. 그런 것처럼 마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외부에서 어떤 이런 압력이 가해질 때 예를 들어 공부하라는 압력이 가해질 수도 있고 또는 부모 말 잘 들으라는 압력이 가해질 수도 있고 또는 바르게 처신처세하면서 살으라는 압력이 가해질 수도 있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이런 어떤 압력이 외부에서 가해질 때 이 압력이 상당히 센 압력도 잘 견뎌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압력이 보통 사람들은 다 뭐 그거에 별다른 뭐 속상하지도 않고 당황하지도 않고 하는데 작은 압력에도 속이 상하고 당황하고 이렇게 압력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원래는 이 물리학적 용어인데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이제 사람의 신체 또는 심리의 변형을 가져오는 생활 사건과 그에 대한 신체적 심리적 반응을 이제 의미하는 용어로 이렇게 이제 쓰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은 다시 크게 보자면 우리가 스트레스라고 하지만 두 가지 용어를 동시에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스트레스 자극을 의미하고 하나는 스트레스 반응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줄여야 된다라고 흔히 이야기할 때는 첫 번째로는 외부에서 오는 스트레스 자극을 줄여야 된다. 이 의미고 그 다음에 외부에서 오는 스트레스 자극을 만약에 줄일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흔히 하는 이야기처럼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라고 하듯이 줄일 수 없다면 그 스트레스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잘 지낼 수 있을 것인가를 이제 연구를 해야 되죠. 자, 그래서 스트레스에 적절히 대처하는 능력을 스트레스 대응 능력이라고 한다. 자, 적절히 대처한다는 말이 뭐냐. 효과적으로 대처한다. 욕구 충족적으로 대처한다. 합리적으로 대처한다. 대응한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게 제가 빨간색으로 해놨지만 욕구가 충족된다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매일매일의 생활에서 내가 내 욕구가 충족되면, 자, 내가 원하는 게 척척척 이루어지면 몸이 웬만큼 힘들어도, 웬만큼 주변 사람들이 나를 욕하고 비난하고 하더라도 내가 잘 견뎌낼 수 있어요.
자, 공부를 내가 잘하고 싶었는데 공부 좀 하면 막 능률이 탁탁 올라서 그냥 바로 성적이 탁 올라가고 원하는 대학교에 합격하고 뭐든지 자격증도 따고 톡톡톡톡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욕구 충족이 되면 내가 막 공부하는 데 시간을 엄청 투자해서 그렇게 사람 친구도 만나 놀 시간도 없고 막 그렇게 하더라도 내가 잘 지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 공부하는 데 능률이 오른다거나 그래서 원하는 게 된다. 아니면 우리 흔히 일반인들 같으면 돈 벌고 싶어서 돈이 척척 잘 벌린다. 아, 그러면 좋죠. 이 바빠도 잘 지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는 거는 공부를 잘하고 싶은데 공부를 아무리 하려 해도 성적이 안 오른다. 또 돈을 벌고 싶은데 아무리 노력해도 돈이 안 벌린다. 또 여러 가지죠. 뭐 이성 간에 어떤 이성 교제를 하고 싶은데 이성을 만날 재주가 없다. 만나서 몇 번 만나면 바로 차인다. 이런 것들이 다 스트레스라고 하는 거예요. 욕구 충족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욕구 충족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무척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장기간 스트레스 상황에 처한다는 것은 장기간을 내 욕구 충족이 안 되고 계속 욕구가 좌절된다는 얘기예요. 또 결정적으로 충격을 받는 사건이라고 하는 건 내가 정말로 엄청나게 기대를 했는데 거기에서 내 욕구가 좌절이 되었다 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성교제 막 목숨 걸고 엄청나게 좋아하고 앞으로의 미래를 생각하고 했는데 그게 끝장이 났다. 직장, 내가 정말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직장이었는데 그 직장에서 쫓겨났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래서 이 욕구 충족이 과연 얼마나 되느냐, 반대로 욕구 좌절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이 이 스트레스의 강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그럼 스트레스를 어떻게 감소시켜야 되느냐.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이것이 바로 이제 결국 스트레스 대응 능력인데, 자,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첫 번째 방법. 아까 이야기 전에 했잖아요. 스트레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크게 봐 스트레스 자극과 스트레스 반응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아, 먼저 좋기는 사람은 항상 그렇거든요. 내가 바뀌기보다는 환경이 바뀌어주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 항상 부부싸움을 하거나 할 때 항상 저렇게 되잖아요. 상대방 보고 바꾸라 하잖아요. 당신이 잘못됐으니까 당신이 말투를 바꿔라. 당신의 생활습관을 바꿔라. 당신이 나를 대하는 태도를 바꿔라. 상대방 보고 바꿔라 라고 하지. 내가 생각해보니까 내가 이래 내가 많이 부족해서 우리 간에 자꾸 문제가 생기니까 내가 바뀌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안 많아요. 다 상대 보고 바뀌라 그래요.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제일 좋다는 거예요. 나는 안 바뀌고 요대로 있는데 상대방이 바뀌어서 부부관계가 좋아지는 것. 나는 안 바뀌고 가만히 있는데 학교에 반에 애들의 태도가 바뀌어서 어느 날부터 나를 잘 대해주는 것. 이러면 제일 좋죠. 그래서 환경이 바뀌면 그게 제일 좋아요. 근데 그게 수월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환경을 바꿔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면 환경을 바꿔서 해결하는 게 수월한 방법입니다 하는 거예요. 자, 그 스트레스 자극을 줄이는 것, 내 자신을 바꾸는 방법 이전에 먼저 환경적인 자극을 줄이는 이런 방법들이 1차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시도할 수 있는 방법인데, 이 방법은 크게 나누자면 두 라인이에요. 하나가 투쟁하는 것, 또 하나는 회피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을 바꾼다, 환경에 잘 대처한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는 제대로 잘 싸우는 것. 내가 내 필요한 욕구는 자꾸 충족되지 않을 때 내 필요한 걸 충족하기 위해서 상대방과 싸워서 쟁취해내는 것. 잘 협상해서 쟁취해내는 것. 이런 것이고 또 하나는 도망가는 거죠. 이게 내가 모르게 사실은 다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당사자들이 병이다, 부적응이다, 왜 저러느냐 하지만 당사자의 입장에서 보면 적응적 행동이에요. 학교를 안 갈라 그런다? 학교에 가면 힘드니까. 당장 안 가면 그나마 좀 살 것 같으니까. 또 친구들을 안 만난다? 친구 만나면 힘드니까. 안 만나면 그나마 마음이 덜 복잡하니까. 또 밖에를 안 나가려고 그런다? 집안에만 있는다? 밖에 나가면 힘드니까. 집에만 있는 게 밖에 나가는 것보다 마음이 훨씬 좋으니까. 자기 방에만 있다? 거실에 나가는 것보다는 자기 방에 있는 게 마음이 편하고 좋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당사자들이 학교를 안 가려고 그러고 집에만 있으려고 그러고 집에서도 식구들 얼굴을 안 마주치려고 하고 지방에만 있으려고 그러고 낮밤바뀌어 생활하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시각으로 볼 때는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당사자 본인의 입장에서는 현재로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가장 그나마 편안한 방법, 이 스트레스 자극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 이 외부 환경에 대처하는 것이 이런 거죠. 당장 내가 편한 게 있고 장기적으로 봐. 당장은 편하고 좋지만 장기적으로는 이게 스트레스 해결에 도움이 안 되고 좀 오히려 역으로 스트레스를 더 늘려가는 경우도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가 알코올 중독과 같이 술에 의존하는 것. 그러니까 실제로 문제가 생기기는 직장에서 동료들 사이에 문제가 생기고 또는 내가 내 사업이 내 뜻대로 잘 안 되고 뭐 등등 이런 문제들인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개선할지에 집중하지 않고 사업을 어떻게 하면 잘해나갈지에 집중하지 않고 저녁에 술 마셔서 잊으려고 한다. 이렇게 되면 당장은 오늘 하루는 술 마셔서 잊고 마음이 편안해지지만 결국 문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점점 갈수록 이제 문제는 점점 스트레스는 점점 심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스트레스 자극을 잘 줄여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내한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서 줄여나가는 게 이게 진짜로 잘 줄여나가는 건데 임시 방편, 임시 모면식으로 피해버리니까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당사자들이 밖에 안 나가고 임시 모면식으로 방에 틀어박히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오늘 하루는 편하지만 1년, 2년 뒤에 봤을 때 상황이 개선되는 게 없다. 이런 문제예요. 또 남과 싸우는 것도 그렇죠. 당장 내가 화난다 그래서 친구와 싸우고 부모한테 욕하고 대들고 등등 이렇게 싸우는 방법은 지금 당장은 내가 내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인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 봐서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관계 개선이 되는 방법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한편으로는 스트레스 자극을 줄이는 것과 관련해서는 이걸 잘 연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잘 싸우는 거고 어떻게 하는 게 잘 도망가는 거냐. 이때 잘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어떻게 하는 것이 욕구 충족적이냐 하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내 욕구를 충족하면서 살 수 있는 방법인가. 또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단기적 욕구 충족이 아니라 장기적인 측면에서 욕구 충족에 도움이 되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자극을 줄일 수 있으면 환경의 자극을 줄이면 되는데 자, 자극을 줄일 수 없다. 자, 내가 직장 다니는 사람이 직장을 도저히 때려치울 형편이 안 된다. 부부간에 서로 계속 부부싸움을 해서 스트레스가 있는데 이혼을 할 수 없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환경을 바꿀 수 없다면 그때는 내가 나 자신을 바꿔야 되죠. 그래서 아까 스트레스 자극이 있고 스트레스 반응이 있습니다. 내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내 반응을 바꾸는 전략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반응도 크게 보자면 신체적 반응이 있고 심리적 반응이 있고 자, 신체적 반응은 뭐냐? 예를 들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의 신체는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돼요. 학교 다닐 때 다 배웠잖아요. 교감신경계, 부교감신경계.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된다는 것은 심장이 막 뛰고, 빨리 뛰고, 혈압이 높아지고, 호흡이 가빠지고, 그 다음에 근육에 이렇게 온몸에 힘이 들어가고, 전투태세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는 것인데 이렇게 교감신경계가 활성화가 되게 되면 그때 느껴지는 심리가 뭐냐면 화 또는 불안 뭐 등등 이런 것들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막 이렇게 되는데 자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의 몸이 이렇게 장기간 교감신경계가 활성화가 된 상태에 되게 되면 몸에 어디가 탈이 나도 탈이 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계속해서 하루 종일 이렇게 탁 근육이 긴장해서 있다. 교감신경 활성되어 있으면 하루 종일 이렇게 그 딱 긴장해 있으면 근육에 통증이 오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계속 심장이 빨리 뛰면 결국 어떤 심장에 문제가 생기든 혈관에 문제가 생기든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또 우리 위에 위산이 과다되든 또는 위가 잘 작동 안 해서 위에 문제가 생기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똑같은 상황에서 예를 들어 똑같이 상사한테 욕먹었을 때 학교 선생한테 혼났을 때 친구들한테 비난당했을 때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는 걸 어떻게 부교감신경계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한 가지 방법이 이완이잖아요. 우리가 다 이완에 도움이 되는 방법은 산책을 하는 것, 목욕하는 것, 음악 감상하는 것, 그리고 심호흡하는 방법 이런 게 다 내 몸을 긴장을 낮춰주고 이완시키는 방법이죠. 그 다음에 또 내 몸에 신체적 부교감신경계를 활성화시키는 방법, 알아차림, 명상 이런 게 전부 다 내 몸에 각각의 몸의 느낌을 내가 알아차리고 하는 이런 방법, 윗바사나 명상처럼
이런 방법들로 내가 내 몸을 잘 알아차리게 되면 이완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심리적 반응을 줄이는 방법에는 뭐가 있느냐 했을 때, 자, 심리적으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내가 화가 난다, 불안하다 등등 이렇게 되는데, 이 화가 나거나 불안한 거에 비합리적인 어떤 자신의 생각, 해석, 신념,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비합리적인 생각이나 또는 해석이나 신념을 버려야 된다. 이쪽으로 하는 게 우리가 인지치료죠. 그 다음에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해석, 긍정적인 신념을 가지면 된다. 이게 이제 긍정심리학의 이야기고. 그 다음에 제가 요즘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게 수용이죠. 수용.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라. 그 다음 감사훈련.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런 게 다 심리적으로 똑같이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화가 나거나, 이전 같으면 화가 나거나 불안하거나 우울하거나 이렇게 될 일이 화가 안 나고 불안하지 않고 우울하지 하지 않으면 되는 거거든요. 내가 내 심리적 반응을, 대처 방식을 바꾸면 이게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지금까지 제가 이제 드린 이야기가, 자, 제가 평소에 안 하던 이야기를 지금 좀 자세히 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최근에 들어서, 자, 부모님이 당사자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셔야 됩니다. 수용해 주셔야 됩니다. 또 당사자는 꿈을 가져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다. 아무튼 기존의 의사들이라든지 기존의 상담자들이 크게 안 하던 이야기를 많이 강조하다가 보니까 마치 제 이야기가 배정규의 그냥 생각인 것처럼, 그래서 제가 취약성, 스트레스, 대응 능력 모형을 자세히 이야기하는 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뒤에 이야기들과 이제 연결이 될 거예요. 이게 결국은 우리가 이게 과학적인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현재로서 이 병이 왜 생기느냐, 원인이 뭐냐 했을 때 취약성, 스트레스, 대응 능력 모형인데,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셨다시피 뇌 하나만 가지고 생각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되어 있고, 어떻게 하는 게 효과적으로 잘 대처하는 방법이냐, 병이 낫는 방법이냐 할 때도 약 하나 먹는 것 이외의 다른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 먹는 게 도움이 되지만 플러스 다른 방법들을 곁들였을 때 훨씬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과학적인 이야기를 잠시 제가 해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자, 과학적으로는 이 병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현대의학에서는 당사자들은 이 병을 어떻게 경험하고 있고 우리 부모들은 그 옆에서 또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느냐, 경험이 뭐냐. 자, 당사자의 고통. 제가 계속 하는 이야기잖아요. 자, 당사자들의 고통은 크게 보면 3단계로 이루어져요. 첫 번째 단계가 생물학적 붕괴예요. 방금 이야기했던 뇌의 혼란이 오는 이 문제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뇌의 혼란이 온 여기에서 그쳐주면 좋을 텐데, 뇌의 혼란이 와서 이렇게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이어서 사회적 붕괴가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회적 붕괴가 또한 장기간 어느 정도 지속되다 보면 심리적 붕괴가 온다는 게, 여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각각을 살펴보자면 당사자들의 고통에서 먼저 첫 번째 생물학적 붕괴, 방금 이야기했던 뇌의 혼란이죠. 뇌의 혼란만 오나요? 뇌의 혼란이 오면 우리 당사자들 흔히 낮밤 바뀌죠. 뭐 등등 이런 문제들 때문에 결국 신체 리듬이 붕괴가 돼요.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게 서로 악순환의 고리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내 자신의 신체 리듬이 좋고 신체 컨디션이 좋으면 이게 뇌에도 좋게 작용하고, 그러면 또다시 뇌가 잘 선택하고 잘 판단하니까 자기 건강관리도, 신체 건강관리도 잘하고 이렇게 해서 생활습관도 좋게 유지하고 해서 계속 선순환을 돌 텐데, 뇌가 혼란에 빠지게 되면 우리 다들 경험하시잖아요. 양치질도 안 할라 하죠. 머리도 안 감죠. 그 다음에 뭐 제대로 밥 먹는 것도 제대로 안 챙겨 먹죠. 거기에다가 밤에 잠도 제대로 안 자고 날밤을 새우는 경우도 많고, 그 다음에 낮밤 바뀌게 되고 운동도 안 하죠. 이렇게 되니 신체 리듬이 좋을래야 좋을 수가 없죠. 신체 리듬이, 신체 컨디션이 저 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 당연히 뇌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죠. 그러니까 이 안 좋은 게 계속해서 서로 악순환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뇌가 혼란되고 신체 리듬이 붕괴되고 이런 상태로 수년간을 또는 수십 년을 지내다 보면 결국은 신체 건강이 당연히 악화되죠. 각종 합병증 들어오죠. 당장 우리 거의 대다수의 당사자들에게 생기는 합병증, 뭐냐면 이 치아 관리가 안 되니까, 이 자라다 보니까 나이 한
30대에 벌써 이미 이가 엉망이 된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 그 다음에 어떤 비만의 문제, 비만이 오는 게 약을 먹으면 약 때문에 약이 식욕을 당기게 해서 비만이 오기도 하지만 우리 당사자들이 운동도 안 하죠. 먹고 싶은 욕구 자체가 안 되니까 많이 먹죠. 이런 것 때문에 또 비만이 오죠. 그 다음에 각종 하여튼 이런 그 신체 건강의 악화가 오죠.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생물학적으로는 이런 상태들 때문에 결국은 고통을 받습니다. 자, 신체 건강 문제도 심각해. 우리가 사람들이 자기 몸 아프면, 몸에 병이 생기면 고통스럽잖아요. 당사자를 30대, 40대부터 몸에 여기저기 그래서 자기 자신을 종합병원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남들 같은 60대, 70대에 생겨야 될 병들이 30대, 40대에 많이 오거든요. 단지 정신질환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신체적인 문제들이 동반이 되어 오는 경우가 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물학적인 붕괴라고 하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뇌가 혼란된 상태로 몇 달, 몇 년을 지내다 보면 사회적 붕괴가 와요. 학생들이 학교를 못 다니게 되고, 직장인이 직장 생활을 못 하게 되고, 그래서 직업이나 학업이 상실된다. 자, 일을 못 한다는 게 갖는 의미는 뭐냐면, 일을 못 하면 친구도 없어져요. 학교 다니던 학생들이 학교를 안 다니고 수년간 혼자 지내다 보면 학교 친구들이라든 학교가 친구를 사귈 수 있는 공간이었는데 없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직장 다니던 사람들이 직장 생활 안 하고 백수로 수년간을 지내다 보면 직장 동료 관계가 다 끊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못한다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일을 못하는 그것 때문에 생기는 하나의 큰 부작용 중에 하나가 대인관계의 기회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과는 별개로, 이거하고 연관이 될 수도 있고 별개일 수도 있는데, 우리 당사자들이 보면 대인관계가 전부 다 악화되거나 고립되거나, 그래 결국은 친구 하나 안 남게 되는 상황으로 가는 거죠. 가족관계 거의 갈등이 심해져서 가족과도 소통이 잘 안 되는 단계에 가는 거죠. 이런 이제 사회적 붕괴가 온다. 생물학적 붕괴가 오고 나면 이어서 사회적 붕괴가 오고, 이렇게 사회적 붕괴가 오고 나면 반드시 심리적 붕괴가 올 수밖에 없죠. 가장 제가 볼 때 심리적 붕괴의 가장 대표적인 손실이 뭐냐면 꿈의 상실이에요. 꿈을 잃어버린다. 자, 우리가 삶에서, 저는 이제 제가 하는 상담에서는 제가 가장 강조하는 게 꿈이거든요. 우리 당사자가 당하는 많은 고통들 중에 제일 큰 고통이 뭐냐? 당사자가 잃어버린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 많은 걸 잃어버렸는데 제일 큰 손실이 뭐냐? 뭐를 잃어버린 게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꿈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삶에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이렇게 될 수 있어. 아, 내가 원해서 하기만 하면 난 이걸 해낼 수 있어. 아무튼 하고 싶은 것, 그래서 할 수 있다는 것, 뭐 이런 어떤 자기 인생에서의 어떤 그런 꿈이 있어야 사람이 사라지는데 꿈을 잃어버렸다는 거. 꿈을 잃어버린다는 거는, 꿈을 잃어버리면 결국은 사람들이 시들해질 수밖에 없어요. 식물이 말라가는 것처럼, 생기가 없이 말라가는 것처럼 하루하루의 삶에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꿈을 잃어버리면. 그래서 자, 이런 꿈을 잃어버리게 되고 희망을 잃어버리게 되고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되고 자존감을 잃어버리고 결국은 자아 정체감을 잃어버린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도대체 뭐냐,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대한 이 감각마저 흐려지고 자기가 자기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된다. 이런 큰 손실이 이제 오는 것이죠. 당사자들은 이런 고통 속에서 생물학적 붕괴가 사회적 붕괴를 가져오고, 사회적 붕괴는 심리적 붕괴를 가져오고, 심리적으로 붕괴되면 또다시 사회적 붕괴가 심화되고, 사회적 붕괴가 심화되면 생물학적 붕괴도 심화되고, 이 악순환의 고리 속에서 못 빠져나오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 악순환의 고리 속에 있는 당사자를 부모들이 옆에서 지켜보면서 부모는 어떤 고통을 당하느냐, 우리가 제가 쓴 정신분열병과 가족이라는 책에 또 이 네 가지 고통을 소개했지만, 핫필드 박사가 전 세계 모든 정신장애 가족들이 겪는 공통적 고통이 있다 해서 네 가지 고통을 언급을 했어요. 이 핫필드 박사는 누구냐면 조현병 당사자의 어머니예요. 자기 자식이 조현병을 앓았기 때문에 이 어머니가 늦게 심리학 공부를 해서 나중에 심리학 박사가 돼요. 그리고 1984년도인가에 미국의 남이라에서 마음이라고 하면 미국 정신질환 동맹이라는 의미예요. 이 당사자 가족들이 주축이 돼서 활동하는데, 그렇다고 가족들만 활동하는 단체가 아니라 정신 조현병 조울증 환자들도 참여해서 같이 활동하는 이런 단체인데, 그러니까 가족과 당사자들의 연합
단체죠. 시민단체죠. 그런 단체인데, 그 남이의, 남이가 이제 1979년에 발족이 됐는데, 1984년도인가에 회장을 하셨던 분이에요. 하트 필립 박사가. 자, 그분이 이야기한 네 가지 가족들의 고통이 뭐냐면, 첫 번째가 상실감과 슬픔, 그리고 애도 반응이에요. 이 가족들의 입장에서는 마치 자식이 지금 내 눈앞에 살아있지만 자식을 잃어버린 것 같은, 자식을 잃었을 때 느끼는 그 슬픔을 느낀다 하는 거예요. 이 자식이 옛날에 발병하기 이전의 자식과 같은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대하는 태도가 그때와 같은 태도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분명히 내가 내 눈앞에 자식이 있지만 내 자식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래서 모든 가족들이 바라는 것이 얘가 나아서 옛날 모습을 회복하기를 바라는 거죠. 옛날. 그런데 여기에 이제 이게 모든 가족들의 공통적인 슬픔인데, 자기 자식을 잃어버린 듯한 느낌. 그래서 옛날에 그 자식을 되찾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옛날로 돌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작은 문제는 옛날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조현병과 같은, 특히나 그래서 이미 이런 사회적 붕괴가 오고 심리적 붕괴가 오고 이렇게 된 이런 경우에는 옛날로 돌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미 깨어진 그릇이고 엎어진 물입니다. 내가 옛날의 자식을 그리워하면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자식은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옛날의 자식의 모습을 잊어버리고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애가 내 자식이라는 걸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지금 이 애를 사랑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그러다가 보니까 결국은 뭐냐면, 자, 옛날 자식을 떠나보내려고 하게 되면 가족분들이 애도 반응, 우리가 마치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한동안 많이 슬퍼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연인과 헤어졌을 때 한동안 많이 슬픈 것처럼, 하물며 자식을 잃어버렸는데 많이 슬프죠. 많이 슬프고, 이 애도 반응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애도 정말로, 그리고 이 가족들의 경우에 더더욱 고통스러운 게 뭐냐면, 차라리 자식이 죽어버리거나 했는 경우에는 이 애도 반응이 그래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다음부터 차차 옅어지고 어느 날인가는 잊어버리고 살 텐데, 내 눈앞에 있기 때문에 이 애도 반응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자식이 좀 좋아지면 희망을 가졌다가 다시 나빠지면 또 절망했다가,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좀 괜찮았다가 그다음 또 절망했고 또 절망하고, 이렇게 수도 없이 이 슬픔과 애도 반응을 겪고 있다 하는 것이죠. 가족들이 그런 고통을 겪고 있다. 자, 그래서 이거하고 관련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떻게 하면 옛날의 자식을 잘 떠나보낼 것인가, 옛날 내 자식의 모습을, 그 그리워하는 이 내 마음을 어떻게 하면 잘 떠나보낼 것이냐. 그래서 지금의 이 애가 온전하게, 지금의 이 애가 내 애라고 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 거냐. 이걸 이제 우리는 고민을 해봐야 되고요. 그 다음 또 하나가 이제 자존심과 체면의 손상이에요. 자, 우리가 부모들이,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점에서 자부심을 느끼고 자신감을 갖고 뭐 등등 이렇게 되는데, 사람들이 내가 나 스스로에 대해서 가장 자랑스러워하고 가장 당당해하고 하는 게 뭐냐면 자식 잘 키운 거. 우리 부모들이 모든 사람, 내 개인적인 성공보다도, 내가 개인적으로 똑똑하다, 개인적인 성공보다도 부모들이 더 많이 바라는 게 내 자식 훌륭하게 키우는 거, 내가 좋은 부모가 되는 거, 이거거든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남의 자식은 대학도 가고 직장 취직도 하고 결혼도 하고 등등하는데, 내 자식은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고 직장 취직도 제대로 못하고 결혼도 못하고 등등, 남의 자식하고 비교했을 때 부끄럽고 초라하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친구들끼리 모임에 가도 자식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남들 다, 우리 친구들끼리 모이거나 사람들끼리 모이면 자랑 중에 제일 큰 자랑이 자식 자랑이거든요. 자기 자식 잘 키운 사람은 어디 가나 어깨가 딱 벌어지고 당당하고 탁 자식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앞에서 내 자식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실패한 부모라는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실패한 인생이라는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이런 자존감, 자존심이
상하는 이 경험을 수시로 해야 되고 체면이 상하는 이런 경험을 수시로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다. 자식을 데리고 밖에 나갔을 때 어둔한 모습을 보일 때 또 상황에 부적절한 행동을 할 때 참 그 얼굴이 뜨거워지는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된다. 그 다음에 불안감과 걱정이죠. 저 자식이 과연 앞으로 나을 건지, 지 혼자 밥벌이를 할 건지, 또 혹시나 재발하지 않을 건지,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으로 산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걱정하고 늘 염려스러운 눈으로 자식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하루하루가 생활이 불안하다 하는 이런 불안감과 걱정, 그 다음에 분노와 절망, 장기간 이런 삶을 살다가 보면 결국은 내가 도대체 뭐를 잘못했길래 하늘이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런 시련을 주는 건지 등등 불공평하다고 생각이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이 생기고 뭐 등등 이제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무력감, 무기력감, 이 문제가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이런 느낌, 이런 이제 가운데에 살게 된다. 그래서 가족들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런 심리적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런 심리적 고통 이외에 현실적 고통이 있는데, 크게 보자면 양육 부담이 증가하잖아요. 자식들이 옆에 딱 달라붙어서 자식을 돌보느라고 시간이 매여있는 부모님들이 많잖아요. 하루를 늘 같이 다녀야지 되고, 어디 갈 때 지 혼자 못 가니까 같이 데려다 줘야 되고, 데리고 와야 되고, 그 다음에 집에 있어도 혼자 못 있으니까 옆에 붙어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내 하고 싶은 일을 못하고 자식한테 매이게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사건, 사고들이 많잖아요. 뜻하지 않았던 황당한 일들이 벌어지고, 뭐 등등해서 또 그거 뒷수습해야 되고, 이런 문제들. 그러다 보니까 상황에서 좀 잘 지내나 싶다가도 또 어떤 일이 뻥 터지고 하게 되면은 이게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저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어떻게 하는 게 맞는지 몰라서 갔다가 당황하게 되는 이런 사건 상황들이 많이 이제 수시로 벌어지죠. 이런 문제도. 그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경제적 손실이 있죠. 당연히 치료비가 나가고 또 심리 상담 받게 되면 상담비도 나가고 또 헛돈 많이 쓰잖아요. 뭐 방어도 달라 해서 방어도 주면 또 뭐 하고 뭐 학원 끊어 달라 해서 끊어 주면 제대로 다니지 않고 또 날려 버리고 아무튼 치료비며 기타 불필요한 여러 가지 결실이 없는 지출들 이런 지출들이 많이 생기죠. 수입은 감소하는데 자 지출은 이렇게 증가하는데 수입은 감소하죠. 왜? 아버지도 어머니도 직장일에 전념할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직장일이든 사업이든 전념을 못하니 이전보다는 능률이 떨어지고 수입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맞벌이하던 부부에서 흔히 부부간 중에 한 명이 직장을 그만두고 완전히 자식한테 매이게 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돼서 이제 경제적인 손실이 있죠. 그래서 부모님들은 이제 이런 상황 속에 처해 있습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사자도 고통스럽고 부모님도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당사자와 부모가 모두 다 한마디로 하자면 사는 게 뜻대로 되지 않는다.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지금 이 부분이 있죠. 이건 달리 말하자면 제가 아까부터 계속 욕구 충족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전혀 자꾸만 엉뚱한 일이 난다.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욕구 충족. 자식 잘 키우고 싶었는데 잘 키우는 게 뜻대로 안 되고 병이 낫게 하고 싶은데 병이 낫게 하는 게 뜻대로 안 되고 오늘 하루를 행복하게 잘 살아보고 싶은데 또 그게 뜻대로 안 되고 이렇게 사는 게 뜻대로 안 되고 내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다. 그럼 당사자 입장에서는 당사자 입장대로도 마찬가지죠. 당사자도 자기가 원하는 인생이 안 되는 거죠. 친구 안 만나고 싶어 안 만나는 거 아니거든요. 당사자들이 고립되어서 아무하고도 연락 안 하고 집에서만 지내면서 사실은 속으로 외로워서 절절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 또 그다음에 일을 못해서 집에 틀어박혀 있고 등등하지만 뭐라도 좋으니 일이 있어서 일했으면 좋겠다. 내 손으로 담은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으로 벌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못 그러고 있는 거죠.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사는 게. 인생이 자기 뜻대로 안 된다. 지금 이런 이제 문제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병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고 우리 당사자들이나 가족들의 입장에서는 제가 하는 얘기가 이게 단순한 병이 아니란 말이에요. 병이 아니고 이게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되는 이런 문제에 지금 직면해 있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당사자와 부모의 관계는 지금 도대체 어떻게 되고 있느냐. 이제 요 이야기를 하려 하는데, 잠깐 한 5분, 10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하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이제 문제가 뭐냐. 우리가 병이다라고 하지만 결국은 병은 병이지만 진짜로 문제가 되는 거는 인생에서 당사자는 당사자대로 자기 인생이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거고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뭐 자식이 자식의 인생이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거고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럼 당사자와 부모 간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자,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다. 뭐에? 희망사항에. 어떤 인생을 살고 싶어 하느냐. 당사자가 살고 싶어 하는 인생과 부모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기대하는 인생 사이에는 공통점도 있지만 서로의 차이점도 있다는 거예요. 당사자는 난 이래 살았으면 좋겠어 하는데 부모는 그래 살아도 되나? 이래 살아야지. 요런 차이가 존재한다는 게. 자, 작게는 하루하루 생활에서 각자가 원하는 희망사항의 차이가 있다. 자, 아침에 당사자는 죽으라고 안 일어나고,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면 점심시간 지나서 일어나고, 부모는 절에서 안 된다고 깨우고, 이거부터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내 좀 자게 내버려달라. 부모는 그래서는 안 된다. 또, 꼼짝도 안 하고 집에만 틀어박혀 있는데, 그래가지고 되나? 밖에라도 좀 나가서 뭐 움직여야지. 또 아무 목표도 없는데 뭐라도 배우러 다녀야지 뭐라도 뭐 해야지 자꾸 이런 부모는 이렇게 기대를 하는데 당사자는 전혀 그냥 내 좀 내버려 달라 뭐 이런 이야기 그래서 이게 하루하루 생활에서 각자가 원하는 게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또 각자가 서로에게 원하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자 부모가 당사자에게 원하기로는 좀 제발 좀 부모가 이야기하면 귀담아 듣고 실천하려고 좀 노력하고 그 다음에 속에 불만사항이 있거나 하면 부모한테 좀 이야기를 해서 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등등 되는데 당사자 입장에서는 부모 입장에서는 제가 도대체 속을 알 수가 없고 전혀 말을 안 하고 근데 당사자들의 입장에서는 부모한테 내가 말해봐야 들어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뭐 애초에 말할 필요 없다 하고 이제 입 다물어버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제발 좀 나한테 잔소리 안 했으면 좋겠다. 간섭 안 했으면 좋겠다. 좀 내 좀 그냥 내버려 놨으면 좋겠다. 아무튼 당사자가 부모에게 부모가 나를 이렇게 대해줬으면 하는 것과 부모가 또 당사자가 이랬으면 하는 이 서로가 원하는 게 서로 차이가 있다. 그 다음에 각자가 희망하는 인생 목표 자체의 차이가 있다. 부모는 제가 앞으로 지금은 저렇게 병이 있어서 저러고 있지만 앞으로는 좀 이래이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당사자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이걸 부모한테 전혀 말을 안 하는 경우가 많고 아니면 가만히 아무리 물어봐도 뭘 도통 뭐 하겠다는 게 없는 경우도 있고 또는 때로는 뭘 하겠다는데 부모가 들어보면 황당하기 짝이 없고 뭐 등등 이렇게 해서 서로의 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당사자와 부모의 뜻이 다를 때 그럼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하는 문제 이게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사실은 관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계속 이 병을 바라보는 관점 오늘도 아까 취약성, 스트레스, 대응 능력 모형 이야기하는 게 관점이거든요. 작은, 그러니까 제가 바라기로는 작은 시각에서 보지 말고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뇌의 질환이다. 그러니 약 먹어야 된다. 요것만 붙들고 있지 말고 자 뇌의 질환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뇌는 과연 왜 탈이 나는지 그러니까 이 뇌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는지 좀 더 이 시야의 폭을 넓혀주길 저는 이제 바라는데 아무튼 이 부모의 관점이 어떠냐에 따라서 부모가 폭이 좁은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 당사자는 피곤하고 괴로운 거죠. 부모가 이 관점의 폭을 넓혀주면 좋은 것이고 자 어떤 관점을 가지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이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도와주겠다는 행동이 진짜로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내 딴 하나는 도와준다고 애를 쓰는데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방해가 될 수도 있고 이렇다는 거예요. 부모의 관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어떤 가치관? 우리가 흔히 보면은 세상 일반이 이야기하는 세상 사람들, 보통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가치관이 있어요. 그게 자 우리가 잘 사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 취직하고 결혼해서 애 낳아서 잘 기르고 살고 등등 이 일종의 정답처럼 사회에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일반적인 가치관이 있는데 자 사람들에 따라서는 그 가치관을 꽉 붙들고 있는 분들도 있고 그렇게 사는 게 잘 사는 거야. 또 사람에 따라서는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진 경우도 있어요. 남들 다 그렇게 산다 하더라도 내 마음 편하게 사는 게 좋지. 나는 내가 원하는, 특이하지만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무튼 이 가치관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표준적인 남들이 다 옳다 하는 것을 해야 된다. 그 가치관이냐. 남들이 다 그러다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그게 정말로 좋은 거라면 해도 된다. 이 가치관이냐. 이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부모님의 성격에 따라서 성격이 내 뜻대로 돼야 되는 부모님들이 꽤 있어요. 이러면 자식은 피곤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상당수의 경우에 볼 수 있는 현상이 어떤 현상이 있냐면 부모님은 나름대로 인생을 잘 살았어요. 뭐 예를 들어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본인이 열심히 노력해서 어떤 사회적인 성공을 이루고 경제적으로 어떤 여유 있는 생활을 확보하고 또 주변 대인관계도 원만하게 잘해왔고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나는 정말 열심히 살았고 나는 세상을 잘 살았다. 이렇게 될 때 부모님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그러니까 나처럼 살아야 돼. 지가 마음만 먹고 누구나 노력하면 나처럼 살 수 있어. 나처럼 살아야 돼라고 생각할 때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자식들이 그 부모를 못 따라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들이죠. 자, 그래서 부모가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뭐냐면 서로의 뜻이 다를 때 자, 서로의 뜻이 다르면 사실 당사자 입장에서 보면 뭐를 희망하느냐 하면 당사자 입장에서 내 인생이니까 죽이 되건 밥이 되건 내 뜻대로 살겠다. 그러니까 내 뜻대로 살게 내버려 둬. 라고 해서 부모가 알았다. 네 인생이니까 네 뜻대로 살아라. 이러면 당사자 입장에서는 덜 피곤해요. 근데 네 뜻대로 살아라가 안 되고 네가 지금 네한테 맡겨놔서는 아무것도 되는 게 없겠다.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이대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부모가 내 뜻을 강요할 때 부모가 내 뜻을 고집할 때 이때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때가. 그래서 자 이렇게 되면은 흔히 우리가 다 알다시피 관계가 악화된다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내 뜻대로 하려는 이게 뭐냐면 이게 과잉보호, 과잉간섭인데 자 그러면 과잉보호, 과잉간섭은 어디서 나오느냐. 자 기본적으로는 자녀를 믿지 못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해요. 좀 더 자세히 자 자녀에 대한 걱정이 많다. 자녀에 대한 불안이 심하다. 자녀를 한심하게 생각한다. 자녀를 불쌍하게 생각한다. 대신 자녀가 지금 어떤 직면에 있는 문제를 내가 들어서 대신 해결해 주려 한다. 이런 것들이 과잉보호, 과잉간섭. 우리가 흔히 과잉보호, 과잉간섭이라고 하면은 상당수 부모님들이 나는 아니야 하시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내가 과잉보호를 하고 있나? 과잉간섭을 하고 있나? 아닌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알 수 있는 방법이 요거라는 거예요. 자, 애에 대해서 걱정을 내가 많이 하고 있다. 그러면 과잉보호, 과잉간섭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애가 늘 애의 장래라든지 하루하루 생활이 불안하게 느껴진다. 요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한심하게 생각이 된다. 지한테 맡겨놓으면 아무것도 못할 것 같다. 그러면 이게 이런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지나치게 불쌍하게 보인다. 그럼 또 이럴 가능성이 그 다음에 그냥 믿고 못 두는 거죠. 지한테 맡겨놔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 내가 들어서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된다. 이런 게 다 과잉보호, 과잉간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래요. 차라리 우리가 부모의 뜻과 자식의 뜻이 다를 때 자 크게 보면 완전히 그냥 방임하는 부모들도 있어요. 무관심. 그냥 난 모르겠다. 무관심한 부모들도 있고 그 다음에 관심은 있지만 그래 네 뜻대로 해라 라고 맡겨주는 부모도 있고 있는데 내 뜻대로 돼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게 정답이야 라는 부모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야기 이때 나타나는 생길 수 있는 문제가 뭐냐 그 이야기를 하려고. 왜 이야기를 하느냐면 지금 이거 교육에 오셨잖아요. 자 가만히 보면 이게 아이러니인데요. 자식을 낫게 하겠다고 애를 쓰는 부모님들 자식을 낫게 하려고 막 부모님 자신이 공부도 열심히 하고 여기저기 모임에 열심히 다니고 뭐를 막 해요. 막 방법도 이 방법 궁리하고 저 방법 궁리하고 자식을 낫게 하겠다고 애를 많이 쓰시는 부모님들 또 어떤 면에서 가족협회 임원을 맡아서 활동하시는 부모님들 중에 그런 분들이 상당수 계세요. 그래서 애를 많이 쓰시는 부모님들의 경우에 제가 지금까지 쭉 경험해 보면 부모님의 뜻대로 하고 싶어 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다라고 제가 이제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를 많이 쓰시되 이 애를 쓰는 방법이 잘못되면 내 뜻대로 하려 하게 되면 이게 애를 써서 이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애는 애대로 쓰는데 성과가 없는 거죠. 그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애를 쓰는데 자식의 뜻과 달라서 이 자식이 반항적이고 등등 하게 되면은 관계가 악화되는 거죠. 계속 그래서 말 한마디 안 하고 지내고 계속 청개구리처럼 행동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는 이게 이거 내 방법이 이게 틀렸나? 안 맞는 건가?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오히려 그것보다 더 문제는 지나치게 밀착될 때 이때는 부모님들이 내가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나치게 밀착된다는 게 뭐냐? 자, 예를 들어서 시간적으로 보면 어디를 가나 늘 같이 다닌다. 밀착되어 있는 거죠. 밀착이라고 하는 것은 심리적으로 밀착되어 있으면 시간적으로도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요. 자식 혼자 병원을 못 보내고 항상 부모가 병원에 같이 간다. 자식 혼자 어디를 못 보내고 항상 같이 간다. 시간적으로 같이 움직이는 거. 이게 밀착이에요. 신체적으로. 시간적으로 시간을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다 하면 기본적으로 밀착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느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게 왜 병원을 같이 다니고 왜 어디를 늘 같이 다니냐. 못 믿으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못 믿으니까 그냥 혼자 둬서는 제대로 못 해낼 것 같고 병원에 가서도 제대로 뭐 할 것 같고 의사 선생님한테도 말도 제대로 못 해서 뭐 할 것 같고 학원을 보내도 혼자 보내면 뭐 제대로 뭘 못 할 것 같고 이러니까 자꾸 함께 가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밀착이 되게 되는데 밀착이 된다는 건 밀착이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면 부모는 결정하고 자식은 따라요.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떤 면에서는 자식이 부모한테 이제 의존하는 거죠. 자식의 의존성을 이제 지나치게 이제 강화시키게 되는데 이 밀착이 되게 된다는 의미가 뭐냐? 밀착이 된다는 것의 의미는 결국은 부모 뜻대로 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상당수 부모들이 이때 착각하는 게 지가 그거를 지한테 물어봤는데 지가 그렇게 해달라 하더라. 지가 어떻게 해달라 하더라. 그래 나는 갖다가 나는 지를 위해서 희생하는 거고 지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고 내가 지한테 강요했는 거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보면은 실제로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부모의 요구와 희망사항에 따라서 부모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대로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당사자의 욕 이렇게 되면 당사자의 욕구와 희망사항이 종종 무시가 된다. 자, 요거를 제가 부모가 정답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저는 그 이야기했는데 부모가 정답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 뭐냐면 이렇게 해야 돼. 부모가 또 한편으로 다른 말로 하면 부모가 채점표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지금 생활을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저 행동이 옳은가 그런가 항상 옳은가 그런가 어떤가 채점표를 가지고 있으면 자식이 부모님이 채점표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 부모한테 잘 보이려고 부모가 원하는 쪽으로 말하고 부모가 원하는 쪽으로 행동하고 스스로가 자신에게 그게 맞다라고 이제 세뇌시키기 시작해요. 이렇게 될 때 생기는 문제가 자기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를 모르게 되는 상황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제는 자기가 원하는 자기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부모가 기대하는 인생을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거죠. 왜? 부모한테 사랑받으려고, 부모한테 인정받으려고, 부모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려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걸 한번 생각해 보는 건 비유로 자녀의 숙제가 부모를 대신해 줄 때 어떤 일이 생길 것인가 하는 거예요. 자, 애가 공부를 잘해야 되죠. 당사자가 이 병으로부터 나아야 되죠. 나아야 되는데 낫게 하려고 부모가 지나치게 앞서가고 부모가 지나치게 모든 걸 하려고 할 때 애 문제예요. 자, 애가 공부 잘하게 하려고 우리 애 공부 잘하게 하려고 부모님들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진짜로 공부를 잘할 것 는 애로 만들 수 있을 것이냐. 우리 상당수 부모님들이 보면은 제가 볼 때 애를 어떻게 해야 공부를 잘하게 하는 건지를 몰라서 헛방을 쳐요. 진짜로 공부 잘하는 애들은 공부하는 습관을 어릴 때부터 형성하기 시작해요. 어떤 자율적으로 공부하는 습관, 스스로가 알아서 공부하는 습관. 그래서 초등학교 공부에 흥미를 느끼고 재미를 느끼고 그래서 스스로 공부 계획을 세우고 스스로 해나가요. 이런 애들이 초등학교 때는 성적이 크게 안 좋아도 중학교 가면 성적이 더 오르고 고등학교 가면 성적이 더 오르고 대학 가면 더 오르고 사회에 나가면 더 잘해요. 이 방법인데 우리 상당수 부모님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애들을 초등학교 입학 전부터 잡잖아요. 학원 보내고 뭐하고 해서
하면은 이렇게 부모가 막 일종의 치맛바람처럼 부모가 해서 공부시킨 애들은 초등학교 저학년 때 공부 엄청 잘해요. 남들보다. 그런데 고학년을 나가면 성적 떨어지고 중학교 가면 더 떨어지고 고등학교 가면 더 떨어지고 대학 가면 더 떨어지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공부하느냐 아니면 어떤 부모의 강요 내지는 주변의 어떤 압박에 의해서 억지로 공부했느냐 이 차이인데 이것이 단기적인 성과와 우리가 장기적인 성과의 면에서 보라는 거죠. 부모가 정말로 부모가 마음이 급하면 자식의 숙제나 과제물을 대신해 주기도 하죠. 부모가 들어 자신에게 숙제나 과제물을 대신해 주면 당연히 애 성적 잘 받아오죠. 그래 단기적 결과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장기적으로 봐서는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스스로의 역량을 안 키워준 거죠. 스스로 해야 될 걸 부모가 대신해 줘버린 거죠. 이렇게 되면은 자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도 그런 것인데 세상을 살면은 성공적으로 잘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어요. 이런 실패를 경험하고 그걸 또 극복하고 해나가는 과정에서 자기 능력을 키워가는 것인데 부모가 애한테 애초에 실패할 기회를 안 준다. 애가 상처받을까 봐 뭐 할까 봐 미리 들어서 다 막아주고 미리 들어서 부모가 계획 세워서 수월하게 하게 하고 다 이렇게 해나간다. 이렇게 되는 것이 마치 자녀 숙제를 부모가 대신해 주는 것과 비슷하다는 게 단기적으로는 잘하고 있는 것 같지만 자 재발 안 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그래서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게 약 먹으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약 먹나 안 먹나를 끊임없이 체크하고 하는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라고 억지로 깨우고 어딘가를 내보내고 혼자 안 가니까 같이 다니고 뭐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자칫하면은 단기적으로는 성과가 있어 보이는데 결국 길게 가서 보면은 지 힘을 길러내지 못하는 스스로 아 내가 약을 먹어야 되는 이유가 뭔지를 스스로 깨달아서 약을 먹어야 되는데 부모가 먹으라 하니까 10년 세월을 그냥 부모가 먹으라 하니까 먹고 있는 방법 자 자기가 뭔가를 욕구가 우러나서 뭔가를 하려고 해야 되는데 부모가 하라 하니까 억지로 다니는 이 방법들 이런 것들 이야기하는 그래서 이제 비유로 이건 제 표현이에요. 제가 이제 이런 거를 겉으로 각을 세우는 방법이 있고 속살을 채워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당사자를 낫게 하는 데는 겉으로 각을 세우시는 부모님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내가 갔다가 정말 우리 애를 위해서 이렇게 내가 헌신했고 뒷바라지했고 그래서 우리 애가 직장에도 취직했고 우리 애가 뭐도 하고 하면서 막 이런 모습을 남들한테 보여주시려고 애를 많이 쓰시고 그걸 스스로 자랑스러워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이 계세요. 많이 계시는데 이렇게 해서 부모가 애를 써가지고 이렇게 세워놓은 애들은 10년 세월이 지났을 때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경우가 꽤 있어요. 어떤 좌절을 당했을 때 이게 진짜 자기가 원한 게 아닐 때 10년 세월을 애를 썼는데 자기는 행복하고 즐겁지 않았거든요. 직장에 취직해서 다니는 것도 행복하고 즐겁지 않고 늘 그 직장에 가는 게 아침마다 괴로워서 때려치우고 싶은데 부모가 가야 된다 강요해서 몇 년 세월이 직장을 다니는 거예요. 결국은 어느 날인간 못 버티고 때려치운다 하는 거예요. 이런 식의 문제들 있죠. 그래서 속살을 채워가야 됩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 속살은 어떻게 채우느냐. 속살을 채우려 하려면 지가 움직일 때까지 기다려야죠. 움직일 때까지 기다려요.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도 스스로가 자기가 뭘 하고 싶어 하는지를 스스로가 찾아내서 지가 하고 싶은 거를 할 때 지가 스스로 계획을 잡고 스스로 움직이고 이렇게 나갈 때 결국은 속살이 이제 서서히 차올라가는 것인데 그래서 저는 부모님들이 속살을 채워가는 방법을 택하셔야 됩니다. 겉으로 각을 세우시면 안 됩니다.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얘의 인생이 어떻게 돼야 된다는 정답을 내가 가지고 있을 때 흔히 우리가 각을 세우기가 쉽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막 그렇게 어떻게든 그렇게 되게 하려고 내가 애를 쓰고 안 되면 막 안타깝고 이런 것이죠. 자, 부모가 정답을 가지고 있다. 부모가 채점표를 가지고 있다. 제가 앞으로 어떻게 돼야 된다는 그림을 부모가 들어서 먼저 자꾸 그림을 그리는 거죠. 그래서 속살을 채워가려고 하면 부모는 아무 답이 없어야 돼요. 아무 생각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한마디로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네 하나 행복하면 된다. 내가 원하는 건 네 하나 행복하면 된다. 오늘 하루 행복하게 살면 된다. 오직 네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된다. 하고 싶은 거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되면은
애가 스스로 자기가 뭘 하고 싶은지, 뭘 하기 싫은지 스스로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하고 움직이는데, 자, 뭘 해야 될지 뭘 하지 말아야 될지를 부모가 일러주면 애는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부모의 역할, 그러면 자, 부모의 역할은 제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게 두 가지예요. 수용과 지원인데, 수용이 뭐고 지원이 뭐냐, 이제 그 이야기를 하려는 거예요. 이 그림이 최근에 제가 이제 잘 쓰고 있는 그림이죠. 제가 하는 말이 당사자가 부릴 때 부모님이 물이 되어줘야 됩니다. 자, 좋은 부모는 항상 물이 되어줄 수 있는 부모가 좋은 부모예요. 부모님이, 자, 돌이켜 생각해보세요. 내가 물인가 불인가를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내가 불이라면 절대로 좋은 부모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불이라고 하는 게 뭐냐? 우리가 흔히 하는 대로 마찬가지. 쉽게 흥분하고, 쉽게 불안해하고, 쉽게 막, 뭐, 어떻게 의욕이 막 앞서고, 이런 불이죠. 그래서 당사자를 대할 때에도 막 자주 화를 내고, 자주 잔소리하고, 막 내가 마음이 안정이 안 돼서 막 등, 이렇게 이게 이제 불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안 그래도 내가 원래 성격적으로 화를 잘 내고 성격이 급하고 내 뜻대로 돼야 직성이 풀리고 이런데 당사자가 잘 지내면 이 부모님도 그럭저럭 애한테 덜 적하겠지만 당사자가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재발했다. 재발의 조짐을 보인다. 망상 엉뚱한 소리를 하기 시작하고 환청이 들린다고 또는 부모하고 대화할 때 말이 어둔하고 뭐하고 등등등등 이렇게 재발의 조짐이 보인다. 영 뭐 뭔가 지금 문제가 좀 심각한 것 같다. 이렇게 될 때 부모님이 자신의 마음 상태를 살펴보시라는 거예요. 야, 큰일 났다. 이거 가만히 있으면 큰일 나겠다. 이거 뭐 해서 막 부모님이 허둥지둥 여기 알아보고 저기 알아보고 뭘 해야 되고 막 이렇게 내 마음이 막 바쁘게 움직인다. 불이라는 거예요. 그게 불이에요. 물은 뭐냐? 당사자가 막 불안해서 막 절절절절 매더라도 내 마음이 아이고 저러다가 또 괜찮겠지. 내 마음이 편안하고 부근하고 그래서 당사자가 막 화를 내고 나한테 말을 해도 그래 네 말 나온 김에 네 한번 해봐라 하고 다 쑥쑥 들어줄 수 있고 이렇게 내가 마음에 여유가 있고 느긋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마음이 기본적으로 딱 안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대처할 수 있는 이게 물이에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항상 물이 되어줘야 돼. 당사자가 불일 때 부모님이 물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막 당사자가 불안해하다가 부모 옆에만 오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당사자가 화가 났다가 부모 옆에만 있으면 화가 가라앉아 마음이 편안해지고 이렇게 해줄 수 있는 부모가 좋은 부모입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을 제가 이제 비유로 최근에 많이 드는데 그 세상이 우리가 볼 때는 세상이 그냥 뭐 그럭저럭 살만한 세상이에요. 근데 우리 당사자들에게는 조현병, 조울증, 우울증 당사자에게는 비유하자면 마치 이 세상이 사막과 같다는 거예요. 햇볕은 강한데 쉴 곳은 없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비유로 당사자들이 땅을 파고 땅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힘들어서 피하는 거죠. 그게 집안에 틀어박혀서 밖으로 안 나가려고 하고 집안에만 있어도 안 되니까 망상으로 가고 환청으로 가고 비현실의 세계로 가고 현실로부터 도망가는 거잖아요. 차라리 망상하고 있는 게 편하고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게 편하니까 현실로 안 나오고 자기 혼자만의 생각 속에 빠져서 지내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그게 땅굴을 파고 들어가는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랬을 때 당사자에게 우리가 좋은 부모라고 하는 것은 이런 오아시스와 같은 존재가 되어줘야 된다. 햇볕이 강하게 내려질 때 부모 옆에만 와 있으면 살았다 싶고 이렇게 마음이 편안하고 푸근하고 살았다 싶고 이렇게 이제 해주는 게 이게 수용인데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수용이라고 하는 게 뭐를 수용해줘야 되느냐 라고 했을 때 제가 이제 음양 태극 음양 태극괴를 제가 그려놨잖아요. 이게 이제 양이고 이게 음이고 자 우리가 음양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양 속에 사실은 음이 있고 음 속에 양이 있고 못난 모습 속에 잘난 모습이 있고 잘난 모습 속에 못난 모습이 있고 이렇게 되는데 수용해 준다는 것은 양은 수용이 필요가 없어요. 자식이 공부 잘한다. 자식이 뭐 척척척 뭐를 잘해낸다. 자신감이 있다. 뭐가 있다. 아니 양은 부모는 그냥 기쁘고 즐겁고 좋은 거죠. 양에 무슨 수용이 필요하겠어요. 자식이 수용이라고 하는 것은 음에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자식의 못난 모습, 부끄러운 모습을 내가 용인해 줄 수 있는가?
받아들여 줄 수 있는가, 괜찮아 라고 내버려 둘 수 있느냐,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음과 양이 같이 있는데 우리 당사자들의 경우에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특히 음이 엄청 많을 수밖에 없죠. 어떤 면에서는 잘하는 것과 잘 못하는 것, 밝은 면과 어두운 면 보면은 우리 당사자들 잘 못하는 것 투성이고 어두운 면 투성이고 부끄럽고 창피하고 화나고 그런 기억들 투성이잖아요. 좋은 기억과 안 좋은 기억 중에 우리 당사자들이 머릿속에는 안 좋은 기억이 훨씬 많죠. 이 비율이 사람마다 차이 나는데 좋은 기억이 1이라면 안 좋은 기억이 9인 당사자도 있고 좋은 기억이 2라면 안 좋은 기억이 8인 당사자도 있고 아무튼 이게 사회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들은 좋은 기억이 9고 안 좋은 기억이 1이고 이렇단 말이에요. 사회적으로 잘 못 나가는 사람일수록 별 볼 일 없는 처지로 전락한 사람들일수록 당연히 안 좋은 경험을 많이 할 수밖에 없고 등등 거의 안 좋은 기억이 많죠. 어려서부터 자라면서의 기억에도 안 좋은 기억이 많고 그 다음에 하루하루의 생활에서도 안 좋은 기억이 많고 밖에 친구를 만나간 사람들을 만났을 때도 안 좋은 기억이 많고 자기 어떤 일을 해볼라 해도 안 좋은 이런 기억들이 많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안 좋은 느낌이 많고 안 좋은 게 많다는 거예요. 속에. 그런데 부모들이 바라고 기대하기는 누구나 우리가 부모들이 바라고 기대하기는 자식이 잘난 자식을 원하죠. 못난 자식을 원하지 않죠. 어려서는 공부 잘하는 자식, 말 잘 듣는 자식으로 키우고 싶었는데 이 자식이 뭐 어찌됐거나 그렇게 키웠는데 어느 날 드디어 병이 발병했다. 조현병이다. 조울증이다. 자, 정신질환. 부모 자신이 부끄러움을 느낀단 말이에요. 친구들한테 내 자식 이야기를 못하고 부끄러움을 느낀다면 이 자, 애가 정신질환이라고 할 때 잘 키우고 싶었는데 결국은 저 모양 저 꼴인가. 여전히 부모는 잘 키우고 싶다는 이거를 끈을 못 놓는다고요. 내 자식이 남들보다 잘 됐으면 좋겠고 정말 남들한테 자랑할 수 있는 자식이 됐으면 이거를 여전히 이 양을 상당수 부모님이 이 양을 붙들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자식을 낫게 하겠다고 노력하는 게 뭐냐면 결국 어떻게 해서든 내가 내 자식을 병에서 낫게 하겠다. 남들 앞에 당당한 모습으로 세우겠다. 정말 하다못해 조현병, 조울증 당사자들 사이에서는 성공 케이스로 만들겠다. 항상 어릴 때에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 학교에서 공부 잘하게 하고 1등 만들라 했던 거하고 뭐가 크게 다르냐는 거예요. 자, 1등 만들라 했던 그 욕심이 부모님의 욕구가 이제 당사자가 병이 나고 나니까 병이 딱 발병을 하니까 그래 병이 나아야지 저대로 살면 저건 인생이 아니지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애 병을 내가 낫게 할 거야. 이제는 1등 만들겠다던 그게 이제는 병 낫게 하겠다는 대로 와서 이제 잡고 가는 거거든요. 그럼 뭐가 병이 낫는다는 게 뭐냐? 병이 낫는다는 거에 대한 생각이 사실은 다른 거예요. 부모님이 가진 생각이 다르고 당사자가 가진 생각이 다르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병이 낫는다는 게 뭐냐? 생각이 달라요. 하나의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부모님들은 내가 생각하는 이렇게 돼야 이게 병이 낫는 거야. 병이 낫는 거야. 이거를 딱 잡고 있으면 이제 부모님들이 그거를 위해서 계속 당사자가 이런 양의 모습을 보이면 칭찬하고 기뻐하고 그거 내 생각과는 다른 음의 모습을 보이면 당사자한테 나무라고 혼내고 실망하고 기뻐하고 실망하고 기뻐하고 실망하고 그 당사자는 딱 이렇게 되는 거죠. 부모가 실망하는 모습 보여주기 싫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으니까 자기도 양을 잡으려고 노력해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음을 못 받아들여요. 자신의 못난 모습을 못 받아들이고 자신의 실패를 못 받아들이고 뭐 자신의 이 부정적인 여러 가지 측면들을 못 받아들이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이 당사자가 과연 마음속이 행복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1등을 해서 행복한 것도 있지만 1등에서 행복한 건 잠시 잠깐 행복한 거예요. 진짜로 행복한 거는 내가 언제 어느 때라도 나 자신에게 관대한 게 행복한 거예요. 성적 망쳤을 때 또 내가 나 자신에게 괜찮아 그럴 수도 있어 라고 말해줄 때 이게 행복한 거지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거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튼 결국은 내가 나의 음을 사람들마다 이 음이 없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나의 음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나의 음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자기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고 자기가 화해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또 마찬가지로 자식에 대해서도 자식의 응을 잘 받아들이는 부모님이 어떤 면에서 진짜로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님이에요. 자식의 양만 잡으려고 자식의 응은 쳐내려고 할 때 이거는 자식 입장에서는 이게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일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수용해 준다는 것은 결국은 당사자의 음에 해당하는 것들을 받아들일 줄 아는 게 이게 수용해 주는 거다. 그럼 수용을 해주기 위한 방법이 뭐냐? 수용의 방법 한 가지는 경청이죠. 경청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 생각과 다른 이야기를 해도 들을 줄 아는 게 이게 경청이에요. 내가 들으면 화가 나는 이야기도 내가 내 화를 누르고 그래 무슨 이야기인지 한번 들어보자. 들을 수 있는 게 이게 경청이에요.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건 경청 아니에요. 내한테 내 좋은 소리 할 때 경청, 이거 당연하죠. 사람들이 내 칭찬하고 나를 막 띄워줄 때, 아유, 그거 뭐 열심히 그 이야기 듣는 게 좋아서 듣는, 이거는 경청 아니에요. 이건 그냥 경청도 마찬가지인데, 나한테 불편한 이야기를, 나한테 뭐한 이야기를 내가 그래 한번 들어보자 하고 잘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내가 듣기 싫은 이야기는 벌써 내 마음에 딴 데로 딱 떠버리거든요. 그때도 안 들리거든요. 이거를 들을 줄 아는 요게 경청이에요. 당사자의 어떤 말이든지 잘 들어볼 줄 아는 경청을 해주면, 경청을 안 해주면 당사자들이 평소에는 부모 눈치를 보면서 부모가 좋아할 만한 말만 하고 부모가 좋아할 행동을 하려고 하다가 진짜 자기 속마음에 있는 이런 음적인 부분, 자기의 부끄러운 이야기, 화난 이야기, 진짜 불안한 이야기, 뭐한 이야기를 부모한테 하려고 살짝 꺼내요. 살짝 꺼냈는데 부모가 그래 무슨 이야기인지 한번 들어보자 하면 또 조금 더 꺼내고 또 들어보자 하면 더 꺼내고 이렇게 해서 이 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살짝 요만큼 꺼냈는데 너는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아직도 그런 생각을 하냐 라든지 너는 네가 생각을 한번 해봐라 뭐가 옳은 건지 라든지 아무튼 이렇게 해서 콕 쥐어박아 버리면 요만큼 꺼냈다가 쏙 들어가 버리거든요. 음을 못 꺼낸다는 거예요. 경청을 해줘야지만 끊임없이 경청을 해줘야만 이 음이 겉으로 표면으로 드러나는데 경청을 안 해주면 이 음은 겉으로 안 드러나죠. 부모 눈에는 자식 그래도 내 자식 꽤 잘하는 것 같고 아직 여전히 문제인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이제 이대로 가면 성공할 것 같은데 실제로는 경청을 안 해주고 부모가 계속해서 이게 맞는 거야 저게 맞는 거야 정답 알려주기 식으로 해서 가게 되면은 자식이 자기 마음속에 있는 이 음을 꺼낼 기회가 없다고요. 부모가 자식을 아는 것 같아도 모르는 거예요. 부모들 상당수 부모들이 그런 말을 해요. 내가 내 자식인데 내가 내 자식을 모르겠느냐. 내가 안다. 아니요. 부모님들이 진짜로 자식의 속마음 깊은 거를 알고 계시는 부모님들은 정작 몇 안 돼요. 어떤 부모님들만이 자식의 속마음 깊은 거를 알 수 있느냐. 그 통로가 바로 경청이라는 거예요. 경청을 꾸준히 할 줄 아는 부모만이 자식의 속마음을 다가갈 수가 있는 거예요. 경청을 애초에 못하시는 부모님은 자식에 대해서 자기가 보고 싶은 모습만 보고 있다. 진짜 자식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진짜 자식의 속마음이 어떤 속마음인지 결코 알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하셔야 되는 한 가지가 필수적으로 하셔야 되는 게 경청이에요. 경청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든 그래, 좀 더 말해봐라.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다음 허용이에요. 경청만 해주고 기껏 듣고 나서는 안 돼. 이럴 것 같으면 들으나 마나요. 그러면 애들 더 배신감 느껴요. 자, 허용이라고 하는 거는 웬만한 건 다 괜찮다가 돼야 돼요. 웬만한.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재발이다, 뭐다, 저래서는 안 된다 해서 이제 큰일 났다 해서 입원을, 강제 입원을 시키고 뭐를 하고 하는데, 강제적으로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강제적으로 무언가를 해야 될 때 강제 입원을 시켜야 된다. 강제적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 경우 딱 두 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왜 우리나라는 강제 입원이 뭐 너무나 다반사여서 본인의 뜻을 무시하고 부모의 뜻대로 전문가의 뜻대로 하는 이게 치료라고 하는 이 난폭함이 매우 우리나라에는 막 횡행되어 있으니까 이게 잘못인지도 지금 모르고 있는데 외국의 경우에 미국이든 유럽이든 강제로 입원시켜야지 되는 경우는 딱 두 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첫 번째, 타해의 위험이 있을 때. 타해라고 그냥 내버려두면 딴 사람 칼로 찔러 죽이겠다. 아니면 진짜 심한 폭행 사건이 일어나서 이거는 뭐 진짜 이거
다른 사람에게 정말 심한 손상, 손해를 끼치는 일이 발생할 것 같다. 타해의 가능성이 있을 때, 첫 번째. 두 번째, 자살의 가능성이 있을 때. 이 두 가지 경우 이외에는 강제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식의 의사에 반해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러니까 이 허용이라고 하는 것도 뭐냐. 자식에게 이야기를 다 경청했다. 뭐를 허용하고 뭐를 허용하지 않을 거냐. 부모가 정답을 가지고 내 잣대를 가지고 옳다 그러다 해서 내 잣대를 가지고 생각하니까 옳은 거는 허용. 내 잣대를 가지고 생각하니까 이건 옳지 않아. 허용하네. 이거는 부모 마음대로죠. 그게 아니고 뭐를 허용하고 뭐를 허용하지 말아야 되느냐. 방금 했던 그 두 가지죠. 타해의 가능성이 심각하게 있으면 그거 허용하지 말아야 되죠. 타인을 해칠 가능성이. 심각하게 타인을 해칠 가능성이 있는 일은 허용하지 말아야 되죠. 그 다음에 근데 약간의 결례 이거는 허용해줘야죠. 심각한 다른 사람을 칼로 찔러 죽인다. 아니면 다른 사람을 심하게 폭행한다. 이거는 안 돼가 돼야 돼. 또 하나는 자살의 가능성이 있는 거. 이거는 안 돼가 돼야 되죠. 이 빼놓고는 다 네 인생이니까 네 뜻대로 해라가 돼야 되죠.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이 많을 거잖아요. 뭔가 자기가 느끼는 충동대로 행동하고 싶은 거, 뭐 하고 싶은 거. 예를 들어 부모들이 흔히 애가 좀 자라고 나면 외박할 거냐 말 거냐. 이거를 부모가 된다 안 된다를 끊임없이 계속 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어떤 면에서 나이 20살 넘으면 외박할 건지 말 건지 짓듯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그런 부분들이죠. 아무튼 그래서 사실은 허용하는 폭이 넓고 안 되라고 제안하는 폭은 좁으면 자식은 이게 물로 따지면 자식인 부모 편안하게 이게 폭이 넓은 편안 자유를 많이 누리고 폭이 넓어지는데 허용하는 거는 적고 안 되라고 금지하는 게 많으면 이게 이제 괴로운 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경청을 해야 되고 허용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과거에 제가 많이 하던 두 가지 이야기예요. 부모님들 너그러운 무관심.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해주십시오. 관심이 없어서 무관심한 게 아니라 겉보기에 무관심한 듯 그냥 그래 네 알아 해라 겉보기에 방임하는 듯 뭐든지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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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이게 알고도 모르는 척 해주고 모르고도 모르는 척 해주는 이게 너그러운 무관심이에요. 네 인생이니까 네 뜻대로 살아라 라고 하고 뭐든지 진짜로 큰일 날 일만 아니면 다 내버려 두는 것 실수하는 걸 뻔히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해주는 것. 저렇게 하면 분명히 뭔가 잘못될 텐데 알면서도 그래 그것도 경험이지 하고 내버려 둘 수 있는 것. 이런 게 다 너그러운 무관심이에요. 그 다음 또 하나 제가 많이 강조했던 게 뭐냐면 감정은행 통장. 평소에 감정은행 통장에 저금을 많이 하십시오. 저금하는 방법은 관심을 가져주고 칭찬하고 지지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경청하고 이거 다 저금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저금을 빼쓰는 방법은 충고하고 설득하고 나무라고 지적하고 지시하고 등등 이거 다 저금 빼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하는데 부모님들께서 자식과의 관계에서 내가 지금 그 마음속에 자식의 마음속에 저금을 얼마나 해놨다고 생각하십니까? 저금을 많이 해놓으면 자식 입에서 부모님한테 고맙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부모님 얼굴 볼 때 자식이 부모를 볼 때 얼굴이 웃어요. 그리고 표정이 좋고 부모 옆에만 오면 말수가 많아져요. 옆에 더 있다가 가려고 그래요. 내한테 다가오고. 이거 저금을 많이 해놓을 때 나타나는 현상. 저금이 없으면 깡통 통장이면 부모가 집에 들어가면 자식은 방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 다음에 부모 옆에 있어도 상당히 말 한마디를 안 해요. 물어도 단답형으로 네 아니오만 대답하고는 더 이상 진도가 안 나가요. 이런 것들. 아무튼 등등. 그래서 평상시에 감정은행 통장에 저금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 이런 게 다 수용해 주는 방법이에요. 자, 그럼 수용을 방해하는 행동들은 어떤 게 있느냐? 누누이 이야기하면 부모가 정답을 갖고 있을 때, 부모가 채점표를 갖고 있을 때, 옳다 그러다를 부모가 판단할 때, 이렇게 되면 부모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가는 게 충고고 설득이고 비난이고 이런 것들이죠.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부모님이 좋은 부모님은 자식을 도와주는 부모님은. 자식을 진짜 낫게끔 도움을 주는 부모님이면 부모님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수용을 해주는 부모님입니다.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부모 역할이 수용만이 아니라 지원 이야기인데 그래서 역시 제가 이제 오아시스 그림을 그려놨는데 저는 이제 그런 비유를 하죠.
이 이왕이면 요런 오아시스보다는 내 하나가 지를 품어주는 요런 오아시스보다는 여러 사람이 지를 품어주고 또 여기는 지만 있는 게 아니라 딴 사람들 친구도 있고 누구도 있고 등등 이렇게 좀 동네라도 이루어 살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 요게 지원이죠. 요게 이제 지원인데 그래서 저는 이게 사막이라 할 때 이렇게 이런 오아시스, 동네라도 이루고 사는 이런 오아시스가 있으면 그래도 이런 오아시스에 살 때보다는 훨씬 더 살만하겠죠. 그런데 그리고 이런 오아시스가 또 산모퉁이 돌아가면 또 하나 있고 좀 가면 또 하나 있고 그렇게 된다면 이 세상이 설사 사막이라 한들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부모님들은 자식을 내 하나가 자식을 이렇게 품어주려는 노력도 하셔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 자식도 잘 살고 다른 자식도 잘 살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 주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걸 제가 이제 지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지원도 마찬가지로 뭐를 지원해 줘야 되느냐. 아까 제가 음양을 들었는데 역시 음양으로 비유해서 이야기하자면 이번에는 당사자의 양적인 거에 해당하는 것들은 지원을 해 주셔야 됩니다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당사자가 잘하는 것, 호기심을 느끼는 것, 뭔가 자기 스스로 자신 있어 하는 것, 뭐 등등 뭔가 의욕을 내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그걸 발휘할 수 있게끔 여건을 만들어주는 이게 이제 지원인데 지원해주는 방법은 뭐냐? 역시 지원해주는 방법도 첫 번째는 무조건 경청이에요. 왜 경청이냐면 이게 부모가 아무리 내가 내 자식을 알아 하지만 내가 아는 내 자식과 지가 아는 지 자신이 다르다는 거예요. 진짜로 아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진짜로 아는 거지 부모는 종종 헛짚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항상 물어봐야 돼요. 경청을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물어봐요. 네가 정말로 이게 원하는 게 맞냐? 네가 이렇게 내가 너를 도와주면 되겠느냐? 물어봐야 된다. 경청. 그리고 지지, 격려, 그리고 기회를 제공해 주는 거. 지가 공부를 배우고 싶다. 공부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거. 일을 해보고 싶다.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뭐 등등 이런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 경제적으로 필요한 뒷받침 지원을 해 주는 것. 그 다음에 지지적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 우리 가정 자체가 지한테 지지적 환경이 되게끔. 가정이 지한테 지지적 환경이 되려면 무조건 화목한 가정이 돼야 되죠. 우리 당사자들에게 매우 우리 중요한 것이 바로 이 화목이라고 하는 거예요. 싸우지 않는 것.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것. 왜? 우리 당사자들은 사이가 틀어질 때 상처를 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사이가 좋은 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 가족 간에 사이가 안 좋다. 집안 분위기가 안 좋다. 당사자들이 상처를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당사자들을 도와주고 싶으시면 병으로부터 낫게 하고 싶으면 화목한 가정을 만드는 데 주력하셔야 됩니다. 부부 간에 사이가 안 좋았다면 부부 사이를 어떻게 하면 좋게 할지. 자식은 내버려두고 우리 부부 관계를 개선하는 게 자식한테 자식을 도와주는 길이다 하는 거예요. 이런 걸 이렇게 해서 지지적 환경을 제공해 줘야 되고 그럼 우리 가족끼리 화목하게 살아야 되고 우리 가족만이 아니라 이웃과 또는 사회가 전체적으로 이런 따뜻한 환경이 되게끔 해주는 그래서 결국은 적극적으로 사회 변화를 유도하는 그런 어떤 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 제도를 개정하려는 움직임, 어떤 시민단체 활동 또는 작은 어떤 모임들 등등 이런 거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셔서 사회 변화를 유도해 나가시는 것. 나아가서는 더 바람직하기는 저는 요즘에 가족분들한테 가족분들이 마음의 준비가 되시면 자기 공개를 하셔야 됩니다. 이야기하거든요. 왜? 자기 공개를 해야 내 주변 사람들을 정신질환에 대해서 호의적인 사람으로 만들어내죠. 사회의 편견이 심하다. 사회의 편견을 없애려는 것. 당장 내가 내 친구가 가지고 있는 편견을 못 없애주는데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내가 적극적으로 자기 공개를 해나갈 때 내 친구가, 내 친척이 정신질환에 대해서 호의적인 생각을 갖고 정신질환을 지닌 사람들이 직장생활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게끔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려고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세상을 바꾸는 내가 내 자식 하나 고치겠다고 거기에 매달려 계시지 말고 우리 자식이 살아가기 좋은 환경 살아가기 수월한 환경을 만드는 데 노력을 기울인다면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나의 인생 경험을 가지고 이런 일을 하셔야 되고
나의 인맥 가지고 이 일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저는 요새 그런 이야기는 우리 가족분들 돈 내놓으셔야 됩니다. 어디에? 이 분야에. 내 자식 하나 치료하겠다고 대학병원에 돈 다 갖다 바치지 마시고 그 돈 좀 아껴서 더불어 살아가는 데 돈을 내놓으셔야 됩니다. 우리 내 자식 하나 낳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당사자들이 직장생활도 하고 뭐도 하고 할 수 있게 이런 걸 만드는데 돈 내놓으셔야 됩니다.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그래서 어찌 됐건 이제 가족분들이 기본적으로 하셔야 되는 게 수용을 하셔야 되고 지원을 하셔야 되는데 수용해 주셔야 되고 지원해 주셔야 되는데 그거의 핵심이 어디 있느냐? 자기결정권이다. 자, 질문. 자, 인생의 과정 가운데 정신질환을 만나는 각자의 인생의 주도권을 타인, 즉 가족과 전문가에게 넘겨줘야 하는가? 정신장애는 늘 수동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일까? 이 이야기를 어디서 들었느냐 하면 지난달에 부설, 요번 이달 초인가요? 부설 시내과 개원 10주년 기념식이 있었어요. 부설 시내과라고 해서 포항에 있는 사회복귀시설인데 여기 한동대학교 상담심리사회복지학부 교수로 있는 정숙희 교수님이 거기 이제 시설장을 맡아서 하고 있는 그래서 이제 10년째 지금 그래서 계속 키워오고 있는 이런 사회복귀시설인데 정말로 모범적으로 잘하고 있는 데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직업재활 한 군데 성공적으로 해서 해낸 게 지금 히즈빈스 커피숍이라고 해서 우리 정신장애인 당사자들을 최고의 그 뭐죠? 뭐라죠? 커피 내리는 사람? 커피 바리스타. 최고의 바리스타. 그러니까 그냥 단지 바리스타가 아니라 최고의 바리스타로 만들어서 최고의 훈련을 받게 해서 최고의 바리스타가 돼서 일을 하게 하겠다. 그래서 커피숍 자체가 정상적인 일반 업체와 경쟁하는 정상적인 형태의 커피숍. 거기에서 정상적인 형태의 바리스타죠. 그런 걸 이제 목표로 하는 히즈빈스라고 하는 커피숍을 매우 성공적으로 해서 지금 전국에 이제 14호점, 15호점까지 냈다고 들었는데, 10년 세월 동안. 아무튼 이제 그런 일을 주도해 오신 분이 정숙희 교수님이에요. 그분의 이 말을 듣고 제가 감동이 많았어요. 인생의 과정 가운데 정신질환을 만나면 각자의 인생의 주도권을 타인, 가족과 전문가에게 넘겨줘야 됩니다. 자, 우리 이게 지금 현재 우리 환자들의 현실이죠. 발병하는 순간부터 자기 인생을 자기 뜻대로 못 사는 거예요. 부모가 살으라는 대로 살아야 되고 전문가가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약을 먹을 거냐 말 거냐를 자기 뜻대로 결정하지 못하고 부모가 하라는 대로 전문가가 하라는 대로 입원할 거냐 말 거냐를 자기 뜻대로 결정하지 못하고 이런 거 학교에 복학할 거냐 말 거냐 자기 뜻대로 결정하지 못하고 오늘 하루 몇 시까지 잘 거냐를 내 뜻대로가 아니라 부모의 뜻에 따라서 몇 시에 일어날 건지를 결정해야 되고 이렇게 되면 매사가 내 인생인데 내가 내 인생을 주장할 수 없는 상황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바람직한 부모의 태도가 뭐냐. 이게 오늘의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결론이에요. 자, 제가 계속해서 이제 수용해 주셔야 되고 수용해 주셔야 됩니다. 또 지원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수용과 지원의 출발점이 바로 자기결정권의 존중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인생이니까 네 뜻대로 살 권리가 있다. 네 인생이니까 네 뜻대로 살아라. 나는 도와주는 역할을 할게. 이렇게 돼야 돼요. 내가 하라는 대로 해야 돼. 너는 경험이 없고 나는 경험이 많으니까 내 생각이 오라. 를 잡고 계시면 절대로 자식한테 바람직한 부모의 역할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진짜로 낫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늘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겉으로 각을 세우는 그래서 되어가는 것 같았는데 10년 세월이 지나서 허물어지고 허물어지고 이거를 반복할 뿐이라는 거예요. 모래 위에 성쌓기라는 거예요. 그 방법. 그래서 진정한 것은 자기결정권의 존중만이 진정한 수용과 진정한 지원의 출발점이다. 이걸 이해하셔야 되고 이것만이 답이다 하는 거예요.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 주십시오. 그것이 당사자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 주십시오. 평생을 잠만 자고 살아도 지가 정말로 그게 행복해서 평생을 잠만 자겠다면 잠만 자고 살아도 된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인생이 괴로우니까 잠잔다고 하루 종일 누워있는 거지. 정말로 자기 인생을 자기 뜻대로 살 수 있다면 그 아까운 시간을 그렇게 누워만 있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인생이라도 좋다.
정말로 집에 틀어박혀서 지내는 게 네가 원하는 인생이라면, 그게 정말로 행복해서 틀어박혀 있는 거라면 집에 평생을 틀어박혀 지내도 된다. 내가 먹여 살려 줄게. 내 살아있는 한은. 이렇게 말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게, 강제로 내보내려고 하시는 게 아니고, 그게 자식을 위하는 길이다 하는 거예요. 자기결정권의 존중으로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당사자의 인생이라고 하는 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결정권을 가진 사람이 당사자 본인이라는 걸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나는 도와주는 사람일 뿐이라는 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것만이 답입니다. 이게 오늘 제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매번 강의 때 항상 끝에 하는, 끝에 내놓는 게 지금 이 화면이거든요. 자, 우리 당사자는 병 때문에 라고 병을 핑계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가 돼야지 되고요. 우리 가족분들은 내 자식 하나 어떻게 낫게 해보겠다고 노력하시는데, 내 자식은 설사 낫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렇게 살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남의 자식이라도 잘 되게 하려고, 남의 자식도 내 자식처럼 생각하시는 마음을 내셔야 됩니다 하는 거고요. 우리 전문가들은 현재 너무나 권위적이고 지시적인데 이런 태도를 버리고 대등한 입장에서 경청하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자, 오늘 강의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10분 쉬었다가 그 다음에 저희들 이제 밖에 모일 때에